자, 부정관사. 부정이란 말은 긍정, 부정이 아니죠. 이때 부정은 무슨 말이야?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관사야. 그래서 언어 언입니다. 자, 정해지지 않아서 있죠? 보세요. 단수. 일대 붙여요. 보통 명사를 붙여요. 보통 명사라면 가산 명사. 뭐 할 수 있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사용하는 게 부정관사예요. 다시 말하면 보통 명사 아닌 물질 명사, 고유 명사, 수성 명사 앞에 못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 부정관사는 명사 앞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품사는 뭐다? 형용사예요. 관사란 품사 없어요. 영어의 품사를 우리가 보통 8개 나눠서 배우죠. 8품사라고 해서 관사는 그 중에 없어요. 왜? 형용사에 속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선 명사, 보통 명사 말고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고유, 추상 명사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명사화 되면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I have a time and a money 못 쓴다고요. 나는 시간과 돈이 있어 못 쓴다고요. 빼고 이렇게 써야 된다. 왜? 얘들은 물질 명사죠. Time and money는 물질 명사다. 단위 명사가 필요한 명사예요. 그래서 얘들은 못 쓴다.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부정관사 언어 언이 붙였다는 얘기는 보통 명사다. 즉 셀 수 있는 명사다. 이 부분을 기억합니다. 물론 얘들도 물질 명사화 될 수는 있어요. 있어요. 다음 부정관사 언. 자, 발음 볼까요? 단어 시작 발음에는 어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 쓰죠.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에는 어를 쓰고, 자, 어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말. 근데 여기 중요, 발음에 따라 별표 두 개. 모양이 아니라 발음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발음에 따라 자음으로 발음되면 a pencil, 그죠? a desk, 그죠? 근데 umbrella, animal 같은 이렇게 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에는 언을 붙이죠. 발음이야, 발음. 자, 모음 그러면 뭐 있니? I, E, O가 있죠? I, E, I, O, U. 그죠? 자, 다음. 써주세요, 없는 거는. 네, 써주세요, 없는 거는. 자, 그래서. 자, I, E, U가 가장 기본적인 모음이고, 뭐, 어 같은 경우도, O 같은 경우도, 영어 발음이 뭐, 얘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모음들이 있는데, 아무튼 발음에 따라 어나 언을 정한다. 자, 철자가 자음으로 시작하지만 모음으로 발음되면 당연히 언을 쓴다고요. 그래서 H 자음이지만 얘가 무음이야. 그래서 hour죠. 그러니까 on hour. 얘도 자음 H가 있지만 honest라고요. 그러니까 on honest. 자음이지만 발음이 모음이니까 언을 쓴단 말이에요. 3번의 별표 3개. 거꾸로 1번엔 철자가 모음으로 시작되지만 밑줄 자음으로 발음돼요. 이걸 이제 반자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또 어를 붙여요. 형태가 모음이야. 유 모음인 것 같지만 유라는 발음은 우리가 반자음이라 그래서 마치 반은 자음처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어 유스프 모음에 속하지 않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유라는 모음이지만 발음이 유니버시티 유라는 자, 이 발음은 반자음으로 우리가 한다. 반자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모음으로 시작하지만 언이 아니라 어를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해요. 어나 언을 쓰는 경우는 뒤에 있는 명사의 시작이 발음으로 결정한다. 발음을 결정한다. 형태가 아니라 발음 기준으로 모음 앞에는 뭐? 언. 자음 앞에는 뭐? 어.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반자음만 조심하면 돼요. 유. 어, 유스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부정관사의 의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언. 이 부정관사는 모음으로 발음되는 앞에 쓰는 언. 자음 앞에는 모음 앞에는 언이라 그랬는데 첫 번째 뜻 하나란 뜻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밑줄 단수 보통 명사 앞에 막연히 하나의 의미고 일반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he is an honest boy 하면 그는 한 명이라고 안 하고 한 명의 정직한 소년은 안 그러고 그냥 그는 소년이다. 정직한 소년이다. 이렇게 하죠. There are 12 months.
자, 12달이 있습니다. 1년에. 이때는 이제 뭐를 쓰죠? 1년에. 또, Rome was not built in a day. 하루 만에 로마는 지어진 게 아니다. 아, 그래서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우리 격언이고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 뜻이 얘는 뭐다? 첫 번째 원, 하나. 두 번째가 any예요. 어떤 나도 어떤 아는 것. 어떤 종류 전체 대표. 그래서 대표 단수 내지는 종족 대표라는 표현을 쓰기도, 말도 쓰기도 해요. 어떤 종족 전체를 대표하는 말이다. 무슨 말이냐면, a fox 하면 한 마리의 여우란 뜻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a fox is a cunning animal 하면 여우라는 동물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여우는 교활한 동물이다. 이렇게. 또, a dolphin. 어떤 돌고래 한 마리라는 뜻도 있지만 돌고래는 smart animal, 영리한 동물이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종족 대표일 때는 더를 써도 돼요. 다시 a dolphin이나 the dolphin 여기도 마찬가지야. the fox, a fox 같아요. 종족 대표 단수라고 하는데 자 단수입니다. 종족 전체를 나타내는 a certain입니다. an old man came to see you. 한 노인이 자 왔어요. 너를 보러 왔었어 이렇게 되죠. 이때 어는 한 명이 아니고 그죠? 종족 대표도 아니야. 노인 전체를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노인이 이런 뜻이야. 또 we found a house. 자, 어떤 집을 발견했죠? in the forest 숲속에서 집 하나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란 뜻이 하나라는 의미와 또 이럴 때는 어떤 의미도 있고 자, 같이 포함하는 거죠.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막연히 어떤 집, 어떤 하나의 집 이럴 때 어를 쓴다. 자, 펄죠. 얘는 많이 나오죠. 그래서 we wrote a letter to me twice a month 하면 그는 편지를 나에게 쓰는데 두 달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달마다죠. 펄가 뭐마다야, 그지? 뭐마다? twice. 한 달마다 두 번 쓰죠. He worked 8 hours a day. 자, 하루마다. 자, a day. 자, 그래서 per day야. 그래서 그는 8시간 일을 합니다. 아, 소리. 우리는 8시간 일합니다. 하루마다 하루에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the same 같은이에요. 많이 쓰이진 않고 이 관용 표현을 외웁니다. 이 문장을 they are not over age. 뭐 we are over age 하면 우리는 같은 나이다. 그들은 같은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over age 구문으로 많이 쓰이죠. Terry and I are over age. 테리와 나는 동갑이야. Terry and I are the same age. 이렇게 써요. 테리와 나는 같은 나이다. 그럴 때 씁니다. 자, 정해봅시다. 부정관사 언어는 뜻이 몇 가지? 다섯 가지. 자, 그리고 첫 번째 어떤 뜻? one. 또, one. 하나라는 뜻. 또, any. 어떤 종족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종족 대표라고 했죠. 단수다, 복수다, 당연히 어나오는 당연히 단수죠. 종족 대표 단수. 또 어떤 뜻이죠? 또 어떤이란 뜻이죠. certain 어떤 an old man 하면 어떤 노인이 이렇게 자 왼쪽에서 있지만 어떤 뜻이 있어? per 뭐뭐마다 twice a month 한 달마다 두 번 이렇게 또 마지막 뭐? the same 같은 the same 같은 사제를 보면 관사의 뜻이 정말 많은데 자 우리는 자 요 정도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이 중에 가장 기본인 건 이거 막연히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부정관사어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정관사 더 잘 보세요. 자 첫 번째 정관사는 일반적으로 보세요. 정해진 명사 앞에 사용하죠. 자, 여기 보시면 매우 중요한 지시의 일종도 있죠. 별표 3개치입니다. 자, 우리가 일관성, 문장 순서라든지 주어진 문장 넣기 등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 the farmer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뭐가 있어요? a farmer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시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더가 있다는 얘기는 앞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정해진 걸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 어가 있고 그 다음에 더야. 자, 이 더가 엄청나게 중요한 지시어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자 이것도 기억합니다. 정관사는 품사는 형용사예요. 관사는 형용사입니다. 부정관사도 마찬가지야. 관사는 품사가 뭐다? 관사란 품사는 없어요. 이름이야 관사는.
단어 종류의 이름이고, 자, 물론 품사가 물론 단어 종류지만, 자, 그래서 관사는 형용사 일종이에요. 단어 종류로. 형용사입니다, 관사. 그래서 명사 앞에 쓰입니다. 자, 알다시피 몸으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the가 아니라 the죠. the animal. 이렇게. the가 아니라 자, 모음 앞에는 the animal 이렇게 되죠. 쉬운 거야. 불어는 아예, 불어나 독어는 다 관사 자체가 달라서 다 외워야 돼요. 다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 가장 기본이죠. 아까 한 것처럼 a boy 나오니까 the boy 별표.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시어 일종으로 명사 반복하는 경우. 자, 2번은 별표 3개. 여러분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the wisdom 있으면 무조건 앞에 wisdom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자, 뒤에 이렇게 한정어가 있으면, 즉, 수식어구로 한정될 때는 처음 나왔지만 덜을 붙인다. 제안하는 거니까. He is the wisdom.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막연한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되는 거야. 처음 나와도 더가 붙는 이유는 수식어구가 있을 때. 자, 이거 쉽죠. 서로 알고 있는 경우.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그때 서로 알고 있는 거니까 저 창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최상급 서서 앞에 덜을 붙이죠. 최상급 앞에도 덜을 붙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자, 참고로 이거 나중에 따로 5분기 있는데 더 형용사의 최상급 다음에 명사에 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명사가 없으면 더도 없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최상급만 형태만 남는 거야. 형용사의 최상급. 최상급이겠죠? 형용사의 최상급 형태만 남고 뒤에 더가 앞에 없는 경우는 뒤에 명사가 없으면 더도 생략합니다. 여기 서수죠. Egypt was the first, 최초의 나라다, to become civilized, 문명화된. 그래서, 자, 최상급 서수 앞에 일반적으로 붙이는데, 항상 붙이는 게 아니라, 명사가 앞에서 반복되는 명사면 생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도 생략한다. 됐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종족 대표. 자, 정해진 강아지일 수도 있지만, 개라는 것이 is a faithful animal. 자, 충성스러운 동물이다. 이때는 a dog 써도 돼요. a dog 이런 뜻이 있어. 어떤 대표? 종족을 대표하는. 자, 6번 알죠? 유일무이한 거. I used to make a journey around the world. 세상은 하나니까 the world. 자, 시간 수량 앞에 단위 앞에 실량의 단위 앞에 sugar I sold by the by까지 동그라미 칩니다. by 동그라미. 자, 시간 수량 앞에 by the 명사 이렇게. 수량 단위 앞에 옵니다. by the 시간, 특히 수량 단위. 자, 그래서 전치사 빈칸 알맞은 거 할 때도 by. 8번은 뭐, 시험에 나오지 않은 참고로. 악기, 인터넷, 라디오. play the guitar very well. 그녀는 plays the guitar 매우 잘 친다. 운동 앞에는 안 붙이죠. play soccer야. the soccer가 아니라. 앞에 거 중요하고 뒤에 거는 참고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읽어둡니다. 특정 고유명사 앞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보면 돼요. 또 히말라야면 히말라 산맥이고, 그지? 알프스 앞에 산맥이고, 그지? 산맥, 코리안스 한국 국민들. 자, 미국 같은 경우 붙이죠? 미국에만 붙인다. 지네 나라만 붙여야 대단하다고. 웃긴 놈들이야. 미국, 필리핀 다 이럴 때만 붙입니다. 언론사 이름 붙인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바다, 운하, 특정 공공기관 건물 앞에 붙인다. 이렇게 특정 공공기관, 특정 기관. Thames, the Thames, 정확히 말하면 Thames, Pacific, 하나나, Canal, 캐파나, 운하 이런 거에는 붙인다. 네, 이번에는 관사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정관사, 정관사를 배웠고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위치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관사가 맨 앞에 오고요. 명사 앞에 오고 만약에 명사 수식한다는 하는 형용사가 있으면 형용사가 앞에 오고 또 이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있으면 또 부사 형용사 앞에 오는 게 이제 관사와 부사 형용사 명사의 일반적인 위치 내지는 어순 말의 순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부정관사의 위치가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부사들이 앞에 오는 겁니다. 얘들이 다 뭐냐면 품사가 부사예요. adverb 부사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꾸미고요. 얘는 이렇게
꾸미는 부사들인데 이 부사들은 위치가 특이하게 여순이 앞으로 가는 부사들이고 그래서 부사가 앞으로 가면서 얘는 형용사를 데리고 나가기 때문에 부정관사가 여기 있고요. 얘는 혼자 나가요. 혼자 나가서 이렇게 부정관사가 바로 뒤에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외우냐면 소하고 서치를 가지고 외우죠. 어떻게 외우냐면 소, 형, 어, 명 이렇게 외우죠. 소, 형용사, 어, 명 이렇게 외우고요. 얘는 대표 부사가 서치이기 때문에 서치, 어, 형, 명 이렇게 외우죠. 소, 형, 어, 명, 서치, 형, 명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사들이 앞에 왔을 때는 어순이 부사가 이 부사가 맨 앞으로 가고 두 가지의 부정관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죠. 네, 조심해야 될 형용사 부사의 어순입니다. 자, 이 단어들 외웁니다. as 형어명, to 형어명, however 형어명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또 such 어형명, half many 어형명, quite what whatever. 사실 many 같은 경우는 조금 차이가 있고 뭐 half 같은 경우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좀 다르긴 한데 뭐 원래 어순대로 어가 앞에 오기도 하는데 그래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 자 얘는 다 중요하고요. 얘는 다 중요합니다. 얘는 such, quite, what 이 세 개는 꼭 외우세요. 그래서 묶어서 몇 개가 여덟 개가 되겠네요. 그죠? 위에 다섯 개, 밑에 세 개 이 세 개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예문을 보시면 자 I've never seen a lovely cat 이렇게 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인 어순인데 so 아주라는 부사 왔어요. 그러면 so 형 어명이라서 so lovely a cat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such 더 매우 아주라는 뜻의 부사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순이 또 such a lovely cat 이렇게 되네요. 또 a kind of 어떤 한 명의 친절한 소년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어순인데 as가 붙으면 어떻게 해요? as 형 어명 그래서 as kind of boy 자 우리 as 원급 비교 이런 데서 우리 한번 할 겁니다. 뒤에 가서 아무튼 또 such a kind boy 아주 친절한 소년 이렇게 됩니다. 물론 위에랑 b랑 c는 뜻은 달라요. 당연히 얘는 그냥 원급 비교예요. 그는 친절한 소년이야 너만큼 이런 뜻이고 얘는 아주 매우 친절한 소년이야 이런 뜻이에요. A small house. 네, he lives in a small house인데 to를 쓰면 너무 아주 작은 집에 산다 이렇게 되고요. 이 같은 뜻이네. Quite a small house. Quite a 형명이에요. To 형 어명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또 a very 보세요. A 부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왔네요. 이게 일반적인 어순인데 how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How difficult. How 형 어명. 우리 또 what a 형어명 주동 우리 감탄문 배우죠? 바로 이게 이거예요. 감탄문이 how 형어명 주동, how 형주동 이렇게 배운 거, 또 what 형명 주동 이렇게 배운 거, 이 감탄문의 어순이 바로 how랑 what이 부사로 쓰이고 그때의 뜻이 매우 아주 이런 뜻인데 감탄문의 뜻인데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how 형어명 주동, how 형주동, what 형명 주동 이렇게 외운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간단합니다. 정관사 중에 특이한 어순이 있는데 요 형용사 세 개는 얘들은 형용사예요. 형용사 세 개 대표적으로 all과 both와 double이 많이 쓰이죠. half는 아까처럼 정관사 부정관사 동의 그냥 다 앞에 쓰기도 해요.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아무튼 all, both, double과 같은 이 형용사는 관사보다 앞에 있어요. 그래서 관사가 뒤에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all the boys예요. 많이 보이죠. the all boys가 아니라 모든 소년들이 참석했다. 그래서 both니까 both the brother, 그 형제가 둘다 이런 뜻. 또 double the price, 두배 가격. 이렇게 어순이 관사 어순이 특이한 형용사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